찬란한 섬 스리랑카. 지난 시간 저는 스리랑카의 문화와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신성한 도시 캔디와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문화유산 폴론나루와 그리고 코끼리의 낙원 하바라나. 시사파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전통문화가 빛나는 그곳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었죠. 오늘은 스리랑카의 보물을 찾아 떠납니다. 6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왕실의 정원과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향신료, 스리랑카인의 삶이 녹아있는 전통 가면까지, 보석 같은 풍경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찬란한 섬이라는 뜻을 가진 스리랑카. 이름처럼 빛나는 보물로 가득한 곳인데요. 스리랑카의 첫 번째 보물을 찾아 나선 곳은 수도 콜롬보에서 동남쪽으로 약 8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라트나프라입니다. 스리랑카는 세계 5대 보석 생산국 중 하나인데요. 보석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라트나프라는 스리랑카 보석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가 북적이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 있는데요.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 손전등을 비추며 뭔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보석을 사고 팔다니 보석의 도시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여기 뭘 쓰고 계신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귀감은 웅성웅성하고요. 사람들 소풀 몸을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곳에서 대표적인 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브라운 터멀린. 브라운 터멀린, 그린 터멀린. 옐로 터멀린. 사파이어. 옐로 사파이어. 사파이어. 예. 이것이 그 유명한 옐로 사파이어라고 하네요. 예. 1 lakh. 100,000. A carat. How? 20 carat. 20 carat. 20 carat. 사파이어 하면 보통 파란색을 떠올리는데요. 실론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의 사파이어는 품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색깔이 다양하고 투명도와 광택이 독특해서 인기가 높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보석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은 매일 아침 9시부터 2시간 동안만 열리는데요. 물론 길거리에서만 보석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은 막 가져온 천연 원석들이 많았는데요. 이쪽은 완제품들이 쭉 늘어진 가게들인데요. 라트나프라가 유명해진 것은 채굴되는 보석의 종류가 제한적인 다른 나라의 보석산지와 달리 수십 종의 보석이 나는 데다 세공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사파이어와 루비인데요. 구약성서에는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의 환심을 사려고 스리랑카산 루비를 선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는데요. 조금만 상점들을 쫙. Buying and selling. Selling no. Buying. Just buying. 가르기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아, 매일 와게 가르딘 라타부르에 비트라이니 왜냐면 내니 발은. 가게 주변에는 수많은 파라솔이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도 다 이렇게 또
이제 가게를 못 여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씩 해갖고 거기서 또 팔고요. 라트나프라에는 이런 야외 시장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거래되는 보석의 가격은 100루피에서 만루피까지 다양한데요. 외국의 상인도 많이 찾아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산 보석 반지를 자랑하는 이 사람은 바렌에서 온 상인인데요. Big size. This one for Shivan Goraji because this one's my business. This is your business. So you, this is, like you want to show the... Yeah, yeah. I show the gem, yeah. I can take in only for formation, I think. I am business. If I have something for me, okay, I take it. This one is my boss. Mustafa, then. 회사 대표란 소리에 여기저기서 보석을 내밉니다. Why did you visit Sri Lanka, Ratnapura? Because here, Ratnapura is the center of the ruby. Then also they have very famous lab. Yeah. Have you go to the lab? Laboratory, I mean. It's testing factory here. Testing. There is a... They are selling also testing. Certification. 라트나프라에선 하루에 약 5천만 루피,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어치의 보석이 거래되는데요. 흥정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이 꿈을 안고 이곳에 나옵니다. 앳된 소년 상인도 제법 많은데요. 라트나프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Even the name is like that. Huh? Even the name from Ratnapura. Yeah, Ratna means gem. Pura means city. Pura means city. Yeah, gem city. 보석처럼 빛나는 꿈이 라트나프라를 가득 채웁니다. 라트나프라에서 나온 저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향합니다. 14세기 파라크라마바호 3세가 왕비를 위해 만든 왕실의 정원, 로열 보테닉 가든인데요. 대리석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열대지방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팜트리가 아주 예쁘게 서 있네요. 왕족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19세기 후반에 식물원으로 개조해 일반에 공개했죠. 지금은 스리랑카인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연인들 사이에선 데이트 필수 코스이자 첫 키스 장소로 유명합니다. Tomorrow Valentine's Day. I came. Tomorrow is Valentine's Day, so you came here with your girlfriend or wife? Girlfriend. Okay. 연간 약 2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It's a very relaxed place for us. Relaxed for Valentine. And yes. Yes. 가족도 보이는데요. Weather is very good. People are very good. Just enjoy the free time. 오랜 역사만큼이나 고목도 많습니다. 이 두리안 나무도 19세기 중반에 심은 것인데요. 굵기에서 세월이 느껴집니다. 와. 처음 보는 희귀한 나무도 많은데요. 저게 나무예요, 저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서식하는 자바 아몬드 나무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모습이 보는 사람을 압도하네요. 아주 계급이 높은 장군들처럼 사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뿌리가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나무가 아니라 돌처럼 보입니다. 뿌리인데 안에가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고요. 칼날처럼 도끼처럼 아주 뾰족하고 얇고 날카롭게. 1891년 러시아의 왕자가 선물했다고 하니 100년 이상 된 나무죠.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불교 수행자들이 많이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이
묵묵하게 들어간 곳이 짐승들이나 또는 추위를 피하기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전체 국민의 약 69%가 불교도인 나라답게 불교와 관련된 나무도 눈에 띕니다. 부처가 열반할 때 사방에 있었다는 사라수인데요. 열반의 순간을 함께한 나무라 불교에서는 신성하게 여기죠. 로열 보테닉 가든의 백미는 거대한 자바피그 나무입니다. 땅 위로 노출된 뿌리가 얽히고 설켜 사방으로 뻗어나간 모습이 신기한데요. 올려다 보니 굵은 가지와 무성한 잎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원래 이곳엔 130여 년 전에 심은 자바피그 나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2년 전에 죽고 말았는데요. 남은 자손나무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새로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 기둥에서 자라난 나뭇가지가 쭉쭉 연결됩니다. 쭉쭉 연결돼서 이게 하나의 터널을 이루고 저쪽에 다른 나무에 또 뿌리가 된 거죠. 아들나무가 이 정도로 규모가 컸다면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면 아빠 나무는 도대체 얼마나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어깨 동무를 하듯 하나로 연결된 여러 그루의 나무가 다정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언젠가 이곳에 다시 오면 더 울창해진 숲이 저를 반겨주겠죠? 자연과 시간의 힘이 새삼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스리랑카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나선 저는 라트나프라에서 약 1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서부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갈레로 향합니다. 인도양에 접한 스리랑카 최대 항구 도시 갈레는 아라비아 상인들의 동방 무역 기지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스리랑카에선 갈레를 가면의 도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람이라는 스리랑카의 전통 가면 무용극은 서남부 해안 지방에서 유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곳이 바로 갈레이기 때문이죠. 스리랑카의 전통 가면인데요. 집집마다 이런 가면을 걸어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갈레엔 가면을 만드는 공방도 많은데요. 제가 찾아간 곳은 6대째 전통 가면을 제작해온 공방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분이서 끌이나 망치를 이용해서 나무를 조각하고 있네요. 장인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스리랑카 전통 가면 중엔 지금 만드는 것처럼 악마의 얼굴을 한 것이 많습니다. 부릅뜬 눈과 날카로운 이빨이 무서워 보이지만 익살스러운 표정도 엿보이는데요. 왜 이런 가면을 만드는 걸까요? Is there any special meaning? Yeah, this was a mask for the headache. Headache? Headache. Headache? Yeah, I have a different disease also. Medicine. 두통을 일으키는 악마의 얼굴에 악마를 물리치는 코브라를 조각했는데요. 이 가면을 쓰면 두통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This one, this is the teeth. Medicine. This is different also. 질병에 따라 18가지의 악마가 있는데요. Yeah, it's more than 250 years, maybe. More than. This one, generation better, sure. 저는 지금 약간 치통이 있으니까 이 이빨 치료에 좋다는 이곳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변변한 약 하나 없던 시절, 가면과 주술의 힘으로 병이 낫길 기원한 거죠. 얼굴에 써야 하는 가면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나무는 가볍고 튼튼한 발사나무입니다.
조각은 못할 것 같고 통나무 다듬기에 도전하는데요. 맞출까 겁나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시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Why are you worrying so much? 생각보다 지금 잘 들어가요. 이게 진짜 딱딱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나무 같습니다. 통나무를 반원형으로 깎아내는 기초적인 작업.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되기까지 무려 5일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도 5일이나 걸리는 꽤나 긴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 아직 이것도 정리가 안 된 거라고 합니다. 더 깎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조각한 가면을 말리고 채색까지 하려면 보름 정도가 걸리는데요. 10년 이상 가면을 제작해온 이곳의 장인들은 이 일이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전통 문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노력입니다. 이 공방엔 인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견학을 오곤 하는데요. 아, 이곳은 가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스리랑카 전통 가면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기원의 의미를 담아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죠.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이 조각상은 가면 무용극을 보는 왕과 왕비의 모습인데요. 머리에 쓴 거대한 가면이 눈길을 끕니다. King and Queen, 250 years old, painted by natural colors. King was 10 kilos. And this is 6 kilos. He wear king wear the mask. King mask. King mask. We call Mahasamadhi king. Mahasamadhi. Yeah. He wear. Yeah. And we still using them for our traditional dances. We annually do some dances here. 임신한 왕비가 가면 무용극을 보고 싶다고 했고. 그것이 스리랑카 전통 가면 무용극의 유래입니다. Why she want to see the dance? Because she is pregnant. Because she is pregnant, so she want to have a good baby.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야 했던 갈래 사람들은 더 절실한 마음으로 가면을 만들었을 겁니다. 거친 태양과 싸우면서 거기서 물고기들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또 힘들었는지를 대변해주는. 스리랑카의 보물을 찾아 떠난 여정.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갈래의 울창한 숲입니다. 끝없는 초록의 물결이 아름다운데요. 처럼 야자수와 뭐 그 외에 다른 나무들이 아주 빼곡하게 차 있네요. 한참을 들어가자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이게 딱딱 낯지라는 소리가 들리네요. 뭘 베고 있는 걸까요? 예, 아이보안. 아이보안. 구르드. 구르드. 아, 구르드. 저는 그 시나몬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 봐서 껍질이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것만 봤는데 여기는 그냥 이거 뭐 들에 있는 그냥 일반 나무 같아요. 내가 매하라. 매 하비아들아 사람마다 다른가? 아와시브라 많이 들어가는 거 같네. 오호. 그럼 이거는 다 버리고 이것만 쓰는 거예요? 네. 이거 가만히 갖다 달는 게 될지는 간. 네. 이거를 가만히 갖네. 진짜 계피나무가 막힌 맞네. 지금 향기가 아 계피 향이 아주 부드럽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을 먹기도 하는데요. 아하 이걸 먹어도 돼요?
계피나무 잎은 처음 먹어보는데요. 처음엔 약간 달콤하다가 짠맛이 나고요. 그다 매운맛도 조금 나고요. 28살인 만주 씨는 2009년부터 계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계피는 홍차와 함께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죠. 나무를 벨 때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밑동을 니은자 모양으로 잘라야 꺾인 부분에서 새순이 나오는데요. 보통 나무 베듯이 일자로 자르면 나무가 자라지 않죠. 한번 벤 나무는 2년 정도 자라야 다시 벨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다 베어버리면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6개월에 한 번씩만 나무를 뱁니다. 내가 몰라이길라매. 나무 줄기가 얼룩덜룩해지면 벨 때가 된 건데요. 만주 씨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네? 이거 올라가시려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야자수위로 성큼성큼 올라가는데요. 정말 빠릅니다. 저를 데리고 되니 그냥 다짜고짜 올라가십니다. 와, 아까 그 줄 감은 게 발로 야자수 잡는 건가 봐요.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지금. 불과 지금 한 4, 5초?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아슬아슬하게 나무에 매달린 만주 씨가 코코넛을 따서 던집니다. 둘이서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만주 씨도 그제야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무사히 내려와서 정말 다행인데요. 땡큐, 땡큐. 스티, 스티. 어이. 아까 작업할 때도 나지 않던 땀이 지금 코코넛 땀이라고 이렇게 다 났는데요. 엄청 힘든 작업인가 봅니다. 만주 씨의 말에 용기 백배, 야자수를 타보기로 합니다. 이거를 꼭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민망합니다. 아,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이 끊어질 것 같아요. 혼자, 혼자. 한국 남자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시작하는데 아니잖아, 이거. 예. 그럼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결국 5분 만에 포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나면 더 가까워지는 법이죠. 만주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격려해 줍니다. 나무에 매달려 씨름했더니 목이 탑니다. 만주 씨도 일하다가 갈증이 나면 이렇게 코코넛으로 수분을 보충한다는데요. 가득 찬 코코넛.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고맙습니다. 아, 지금 정성스럽게 코코넛 하나를 싸서 제게 까서 주시네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 그 맛은 어떨까요?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시원하진 않지만 나무 그늘에서 우리 수박 물속에 개울에 담궈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시원합니다. 치얼스. 이제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죠. 이 생각보다 무거운데 이거. 이 나무로 어떻게 계피를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드디어 만주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안으로 들어서자 계피향이 진동하는데요. 작업장엔 오늘 해야 할 일거리가 수북합니다. 부모님과 아내, 아이까지 3대가 사는데요. 조금만 거 주세요. 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은 아내 프라보다 씨의 몫입니다. 별다른 기술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긁으면 되는 것 같아요. 껍질을 긁어내자 노란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 그냥 나무였을 때는 이렇게 이제 바랜 빛이었는데요. 깎아내니까 초록과 노란색이 섞인 예쁜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계피향이 쫙쫙 올라옵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부부의 손에서는 1년 365일 계피향이 떠나지 않는데요. 단순 작업을 하루 종일 또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빨리 해야지. 빨리 해서 좀 칭찬을 받아야겠어요. 혼딘? 너? 네? 너구? 왜? 혼다이. 혼다이. 이분들은 이게 긍정이니까 아마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겉껍질을 긁어낸 다음 포를 뜨듯이 나무를 얇게 벗겨내는데요. 중간에 잘리지 않도록 한 번에 벗겨내야 합니다. 길이가 길수록 비싸게 팔리기 때문이죠. 벗겨낸 계피 껍질인데요.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이런 거는 가격도 좀 나가고 좋은 양질의 제품이라고 하네요. 실론 계피라고 불리는 스리랑카 계피의 품질은 세계 최고로 꼽히는데요. 후추 정연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스리랑카와 중국,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산인데요. 중국이나 베트남산 계피는 두꺼운 껍질이 한두 겹으로 말려 있지만 스리랑카 계피는 얇은 껍질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계피를 최상품으로 치죠. 스리랑카 계피는 향이 진하고 매운맛이 거의 없으며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사이 주방에선 프라보다 씨의 손길이 바쁩니다. 저를 위해 특별히 계피를 넣은 카레를 준비했는데요. 아니 또 식사까지 대접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계피향이 진하지 않습니다. 나리 고르도 빠르네. 네, 앞으로 여러 고르도 때까지 왔어 가는 인데. 네, 고르도 외리에 네, 잠을 간 예는. 이해가 되네요. 어쩐지 좀 저는 계피 확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만주 씨 가족에게서 계피향보다 더 진한 마음의 향기를 느꼈으니까요. 바이바이. 그 마음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럽인들이 계피의 독특한 향과 맛에 눈을 뜨면서 천연 계피의 자생지였던 갈래는 열강의 표적이 됐습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쌓아올린 갈래 요새는 440여 년에 걸친 식민지 시대의 상징이죠. 웅장한 고성의 낡은 시계탑, 그리고 거기에 녹슬다 못해 뭐 까맣게 변한 시계 바늘이 어떤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낡은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4 스마트웨라 456 456 정확히 4시 56분입니다. 이야 이렇게 이렇게 오래된 건물인데도 또 거기에 있는 시계탑인데 시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죠? It's only wine. Only wine. Wine? Yeah. Very old. No motor? No motor. No motor. No motor. Nothing. Nothing. It's natural. Natural. Mechanical. Mechanical. Yeah. 이 시계탑은 포르투갈 네덜란드에 이어 스리랑카를 마지막으로 점령한 영국군이 만든 것인데요. 1883년에 건설된 시계탑입니다. 영국 지배 시절이죠. 근데 완전히 기계식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기록한 130여 년의 시간 속엔 식민지 시대에서 독립까지 스리랑카 근현대사의 아픔과 환희가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포르투갈 기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기가 있었을 거고요. 영국기, 그러니까 영국기도 한 자리 차지했었을 텐데 오직 스리랑카 국기만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는 바로 스리랑카의 영토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1948년 영국 연방 자치령으로 독립한 스리랑카는 1972년 국호를 실론에서 스리랑카로 바꾸고 영국 연방에서 완전히 독립합니다. 440여 년간 스리랑카를 점령한 열강은 갈래를 비롯한 서해안의 항구를 통해 보석과 계피 등 수많은 실론의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 이곳을 빼앗길까 두려워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쌓았죠. 저는 지금 이중벽을 해놓았는데요. 자, 끝으로 펼쳐진 드넓게 펼쳐진 바다가 이 성벽의 벽에 어떤 시간의 냄새랑 합쳐지면서 묘한 운치를 자아내네요. 찬란하게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스리랑카. 수천 년을 지켜온 이름 실론을 버린 것은 새로운 내일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잊고 싶었던 어제와 빛나는 오늘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갈래 요새입니다. It's a lovely place. We love God. The fort, I mean, it really reminds you of the 18th century.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이 아름다운 바다는 스리랑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부침의 시간 끝에 되찾은 평화. 황금빛으로 물든 평온한 갈래의 바다야말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아닐까요?